소머리 창법으로 가요계를 꽉 잡고 있는 SG워너비가 4집 앨범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뮤직비디오에는 외과의사 봉다리의 의사, 그리고 이범수 씨와 하얀거탑의 의사인 이성규 씨가 출연을 했고요. 또 거기에 옥지연 씨까지 등장을 해서 아주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화제의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는 세월이시나요? SG워너비 4집 타이틀곡 아리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범수, 옥주현, 이성균이 과거로 돌아가 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니 스타투데이가 바로 출동합니다. 옛 향수가 물씬 느껴지는 한 세트장, SG워너비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세 남녀. 네, 명색이 뮤직비디오 주인공이라면 가수 노래 정도는 흥얼거릴 줄 알아야 하는 법. 이범수 씨는 촬영에 앞서 노래 연습이 한창인데요. 네, 갑자기 시작된 노래 제목 맞추기 게임. 이번에는 소품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조감독님? 예. 소주 대신 막걸리로 결정이 됐죠? 우리 막걸리 먹나? 아니, 소주입니다. 은근슬쩍 돌려 말하지만 아니, 이제 소주 먹는 거야? 그럼 소주 잔이 와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해줘봐. 예예. 야, 있어봐. 이대로 포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 일부러 소주 마신 거죠? 아, 막걸리. 네, 결국 막걸리의 승. 이거 뭐예요? 뭐 내용부터 들어요. 궁금 청년 이범숙 씨 몸소 시음에 들어가니. 배짐이네. 어쩐지. 마지막으로 촬영에 앞서 꼼꼼한 소품 정리까지. 아니, 점검하는 거죠. 준비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히 자기가 할일 체크하는 거니까. 네. 네. 드디어 큐사인이 떨어지고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촬영도 진행됩니다. 대학교 친한 중마고고요. 또 우리 주현 씨는 네, 절친한 친구 사이에 낀 한 여자. 복잡하고도 미묘하기만 한 이들의 관계. 아, 뭐예요? 화면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뭐 어떤 뭐 전투씬이라든가 기대하셔도 돼요. 정말 되게 스스로도 기대들 하고 있어요. 다들 몸을 날리며 연기를 정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 살벌한 전투에 투입된 늠름한 군인 이범수 씨. 네 번째 폭파 한 다음에 쏘는 건가? 네. 오케이. 리얼리티가 팍팍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열과 성을 다해 촬영에 임하는데요. 이곳에서 그가 남긴 명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배우는 이 카메라 앞에서 싸울 일이 많아요. 추위랑도 싸워야 되고, 뭐 입으로 들어가는 흙과도 싸워야 되고, 정말로 속옷 등으로 들어가는 흙과도 싸워야 되고, 눈으로 들어가는 먼지랑도 싸워야 되고. 또 다른 주인공 이성균 씨의 고생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적군에 맞서 용감무쌍하게 싸우며 나아가니 남는 것은 영광의 상처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옥주현 씨의 처지는 어떨까? 평소 멋지고 화려하던 옥주현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꼬질꼬질한 행색으로 산전수전, 공수전까지 다 겪어야 했는데요. 아, 근데 진짜 리얼하다. 꼬질꼬질하세요. 잠깐의 휴식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하니 멋있는 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내 맘대로 댄스 깊이 역시 우리 옥지현 씨. 에이, 장난꾸러기. 감정이 풍부하다는 걸 뭐 평소 노래 부를 때도 느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느꼈던 건데 정말 좋은 제목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범수 오빠가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범수 오빠랑 너무 감정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비해서 이성희 씨 너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친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범수 오빠랑은 저희 같은 회사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몇 번. 네, 지칠 줄 모르게 계속되는 이범수 씨의 칭찬. 이제 오늘 저가 키스신을 찍었거든요. 아까 나한테 찍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과 키스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거나 할까. 예, 아직 제가 보기에는 한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조금 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그 키스신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너무나 저는... 어색해하는 두 사람. 촬영이 시작되자 다가서긴 하지만 보는 이도 하는 이도 민망 그 자체. 네, 다시 각 잡고 재촬영에 돌입. 네, 또다시 NG. 어머, 만약 좋으신가 봐요. 낯선 남자와의 키스. 좋겠는데요? 이번엔 무사히 거사를 마칠 수 있을까? 진짜 하는 거죠? 네, 지켜보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생생한 현장을 노컷으로 느긋하게 즐겨보시죠. 좀 가까이서 잡아주지. 그러니까. 자, 줌이 들어가네요. 줌이 들어가신 우리 감독님.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아, 카메라. 어, 근데 꽤 오래 하시는데요? 야, 이게 진짜. 진짜. 어머, 어떡해. 좀 안 한 것 같은데요? 어머, 어떡해. 다시? 네, 짜증까지 내는 옥지연 씨. 필사의 의지로 다시 촬영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보시죠. 마이크 걸린 거 아닌가요? 무사 통과!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고 맙니다. 아쉬워하시는데요. 이성균, 이범수, 옥지연. 이대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웅장하고도 위대한 사람. SD 워너비의 새 뮤직비디오 아리랑에서 확인하십시오. SD 워너비 4집 타이틀곡 아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많은 기대하실 만큼 좋은 뮤직비디오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4월에 뵙겠는데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